귀여운 삼켜줘 마. 아, 잘 입을게. 아, 잘 신을게, 두단아. 아버지. 평생 신으세요. 아, 그래. 평생 신으세요. 아, 진짜 고맙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발렌티노 신발을 신게 됐네, 너 때문에. 상상도 못해본 그 브랜드를 제가 아버지께 사드리게 됐군요. 아이고. 평생 신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 평생 신을게. 아, 그러면 나랑 이제 평생 이제 같이 있을 거야? 출가 외인 모르세요? 어? 아! 또 난다고? 아이, 무슨 소리세요? 항상 아버지 옆에 있어. 아, 그래. 그렇죠. 아, 근데 줄에 여러분들 편집샵이 있어? 야, 그거 주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네 신발 사주려고 했거든? 아, 진짜로. 다 걸고 네 신발 사주려고 했어. 근데 너무 급하게 사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사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살라고. 아, 근데 또 안 사도 되는데 아까 그거 신발 너무 불편해요. 막 맞지? 아파. 맞지. 너무 아파. 그래서 안 사주려고. 아, 맞다. 내 시계가 울리던데? 백금 시계? 꺼르르. 네, 갈까요? 내 백금 시계가 울리네. 아, 지금 철렁했잖아. 시계 사는 줄 아니, 내가 시계 사달라 하면 내가 미친 새끼지. 시계인 줄 알았어? 네. 아니야. 나는 백금 시계 되잖아. 에이. 어때? 야. 너 방금 존나 급행표적으로 갔는데? 어? 아니, 어? 그게 아니라 인자한 미소였어요, 인자한 미소. 아, 그래? 오케이. 가야대로 힐빌딩 저기 맞아? 높이 하하님이 적어주신 거? 가는 길에 있는 거네. 야 그거 한번 전화해봐. 빙튜브야, 그 여자 거도 있는지. 저기 롯데백화점에 야무친 데 있긴 한데. 로렉스. 로렉스라니. 뭐라고? 모르겠다. 뭐? 다른 데로 가야겠다. 어디? 저기나 가면 안 돼요. 저기 기운이 안 좋은 곳이야. 기운이가 안 좋다고? 네, 안 돼. 잘 들어봐. 구경도 안 돼. 거기 문 닫았어요. 아, 진짜? 괜히 주소 찍어. 괜히 적어. 아버지한테 헛바람 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구경 가면 큰일 나. 야. 헛바람 들게 하지 마세요. 야, 둘에 있는 데가 유튜브 방금 전화했는데 거기가 진짜 야무지대. 뭐가 야무진데요? 거기 다 있대. 뭐가 있는데요? 와, 저길 갔어요. 거길 갔어야 된대. 다 있는 곳은 다이소지. 다이소 가자. 아니, 다 있는 곳은 다이소가 아니라 거기가 엄청 야무지다네. 거기가 엄청 야무지다네. 또 여기서 가까워? 또 가는 길이야? 아이쿠, 이런 다른 데로 가야겠다. 아, 잠깐만. 네, 시계가 울렸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자고. 가자고? 밥을 좀 약간 야무지대. 호스 피제리아 여기거든.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루프로리가 언제입니까? 아, 12월에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누구지 물어봐도 돼요? 아, 제 딸이에요. 네? 예. 아, 두단이라고. 아, 네. 그 영어. 아, 네네, 맞아요. 맞죠? 네네네네. 아, 이렇게 기억한다고? 가잖아요. 이걸 이렇게 기억한다고? 걸로 가세요. 아, 저기구나. 오케이, 호스 피제리아. 아니, 뭐 먹고 싶어 너? 저는 아버지가 먹고 싶은 거야. 아,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뭔가 파스타 먹고 싶었거든? 서면에 좀 약간 파스타 저 야무친 데 있나? 야무진 데 어이없나?
일단은 레스토랑 여기 있는데. 네. 여기 그 브레이크 타임? 그거 맞아? 아. 어. 그거, 그건데. 스테이크? 근데 아버지는 약간 국밥이 어울리긴 해요. 원래 아버지, 한정식 이런 거랑 국밥, 뭐 낙지볶음, 뭐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나? 어, 야, 낙곱새 먹으러 갈래? 저 한 번도 안 먹었어. 어, 낙곱새 먹으러 가자. 어, 맞아, 맞아, 맞아. 야, 여기 바로 앞에 낙곱새 있어. 줘봐, 내가. 낙곱새. 낙곱새 먹으러 가자. 낙곱새 괜찮아. 낙곱새 궁금하다. 낙곱새 맛있다고. 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두 단위가, 예, 막 이렇게 사주고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긴 하네요, 여러분들. 레스토랑 안 갔어요. 아, 맞다. 너 해산물 못 먹잖아. 아, 맞다. 해산물. 낙지는 아빠가 다 먹으면 돼요. 저는 곱창이랑 새우. 아, 그래? 아빠가 낙지 다 드세요. 아, 새우 먹을 수 있어? 네. 아, 그래? 새우는 껍질까지 붙이면서 안 먹는 거고. 아, 새우는 뭐 알레르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껍질 까기 귀찮아서 안 먹는 거라고? 네. 어, 우리 아빠는 새우 껍질 발라주는데 우리 아버지도 발라주는데. 아. 우리 아버지는 새우 껍데기 하나하나 발라서 두 단위 먹으라고 주는데 아버지는 발라주려나? 혼자 다 먹지 않겠지? 응, 난 혼자 다 먹는데? 어, 여기다. 야,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맞지? 아. 벌써부터 이렇게 많지? 어, 사람이 너무 많네. 형, 근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 저기. 하하. 이거 또 돌고 돌아서 또 국밥집 갈 것 같은데, 개빡치게. 아, 야, 4시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 다 참는데? 야, 아니, 맛집이라서 그런가 보네. 어, 사람이 엄청 많네. 거의 만석이야. 야. 주단아. 아, 나 이런 동선 낭비가 너무 싫어. 하, 아, 그냥 정한 대로 갔었어야 됐어. 가자, 그냥. 아, 더 걸으면 배고파져서 그렇죠. 어. 내 지금 시계가 울렸는데. 아. 이 배꼽 시계가 울렸는데 이게 지금. 아, 네, 잘 신을게, 진짜. 아이코, 네, 그렇죠. 정말 뿌듯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효도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진짜로? 네.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자고. 어? 아, 그럼요. 저들이죠. 1년에 한 번씩 하자고. 효도대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어버이날 때 하자고. 아, 어버이날? 아니요? 왜? 내년부터 하죠. 아니지, 내년부터 해야지. 너무 빠르잖아요, 2019년은. 딸아, 근데 내가 말을 못했지만 나 얼마 못 산다. 몇 년 남았지? 나 2년. 아, 아버지도 가시나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2년이기 때문에 야무지게 딱 해달라고, 알겠지? 어?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내 보험금은 네 명한테 딱 해놓을게. 제 직원 좀 챙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흥민이. 아, 흥민이도 그거예요? 남매예요? 아, 흥민이는 이제 그 뭐냐 그거를 처음부터 사놔가지고. 아, 유산은 여러분들 없어요. 유산은 저 다 쓰고 죽을 거예요. 아, 진짜. 빚만 넘겨주고 가는 거 아니죠? 아, 아니야. 아, 그거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유산은, 여러분들, 진짜, 제가 다 쓰고 죽을 겁니다, 진짜로. 네. 이제 쓸 때가 됐어, 이제. 진짜. 딸한테 쓰는 거 같네. 야, 너, 저기, 그 뭐냐, 별풍선 많이 터진 지 몇 개월 됐냐? 2개월, 3개월? 아, 진짜로? 야. 마로가 너 보면서 엄청 부러워하더만. 뭘 부러워해요? 아, 진짜로. 아이,
어? 이제 마루도 많이 벌겠죠 이제. 아 근데 진짜 마루가 엄청 넣어보면서 부러워하더만. 아, 이제 마루가 전기화 넘을 겁니다. 아, 맞아? 어, 당연하죠. 너가 어떻게 보면 그래 마루의 롤모델이라. 롤모델이에요. 아 롤마라리야 진짜로. 아니에요. 전 부족합니다. 아 너 딴 말이야. 아 영어가 좋아 내가 좋아. 아, 아 진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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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말해. 아 진짜로 일로 와 일로 와. 네네. 네, 아 영어가 좋아 내가 좋아. 아, 딱 말해. 아아 아, 진짜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아아 아, 맞지? 네. 내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지? 그래 그래. 아, 내가 그런 걸 물어봐서 뭐하냐. 내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어 맞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야 그러면 내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호랑 나랑 둘이서 붙으면 누구 응원하냐? 아니 저는 원래 베테랑 놈이라서. 아버지 표정 보세요. 아직 대답 안 나왔어요. 표정 보세요. 제가 테란 유저라서 원래 테란을 저도 모르게 응원을 하지만 그래도 힘은 물보다 진하다. 아 그렇지. 아, 네, 깜짝 놀랐네. 어, 저기다. 호스 피젤이야. 저긴데, 저기 한번 가보자고. 저기가 이제 좀 약간, 막 파스타 팔고, 막 피자 팔고, 막 스테이크 팔고, 막, 저, 막 여자친구들이랑 초기 때 사귀었을 때 무조건 오는 데야.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이거. 야, 이건 뭐야. 이런 감성도 좀 좋네. 이건 뭐냐? 야야 일로 와 빨리. 아니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아 안 비싸 일로 와. 아니야 세트로 파는 데야 빨리 와. 아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신사동 가로수길 원조 즉석 떡볶이 추억 교실 제형. 어? 교실에서 먹. 좀 신기한데? 여러분들 이런 거 숙제 아니에요. 숙제 아닌데. 아, 안녕하세요. 좀 신기한데? 귀엽겠다. 약간 급식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너 한번 갔다 와봐. 안녕하세요 주단 학생입니다 이렇게 하고 와. 자 들고. 아 이런 걸 왜 해요. 빨리 갔다 와 빨리. 빨리 갔다 와 빨리. 안에 어떤지 한번 봐, 보고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학생 주단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별로야? 아 정말 좋소, 좋습니다. 별로야? 아, 저 위로 가자. 아, 이거 타면 터지니까 넌 저기 갔다 와. 네. 장난. 3층이다. 힘들어. 나 뒤에 엄청 무거운 가방도 들었는데. 이거 존나 신선한데? 뭐지 이거? 진짜 갔는데? 설마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건가? 뭐지? 너무 신선한데? 이거 뭐야? 뭐지? 아닌데? 아니 이렇게 버리고 갔다고? 지방송인데? 맞아?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건가? 뭐지? 너무 신선한데? 이건 뭐야?
어? 아버지 건강한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어, 좋네. 야무지네. 사람 아무도 없다. 어, 여기 있지. 어, 여기 아닌가? 예스. 알겠습니다. 이거를 더워? 더워? 네. 아 진짜? 계단을 두 번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응. 아 이렇게 딱 하면 되겠다. 아 네가 옆으로, 내가 저기로.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여기가 테티서 온대야? 아 여기가 테티서 온대야? 맞아? 아이쿠 이런. 아 여기 가불병 온대야? 아. 아이쿠 이런. 아이쿠 이런. 그냥 코팅을 시켜야지. 자리도 똑같다고? 아 그런가? 엘로키가 왔었어 여기? 여러분들 마이크 꼽아드릴까요? 잘 들려요 여기들? 마이크 꼽아드릴까요? 마이크 꼽자, 좀. 아, 여기 위초고 자리야? 아, 뭐 별거 다 나오네. ABC 다 나온 거 써. 아, 마이크 해드리는 게 더 잘 들리니까 해드릴게요. 뭐, 뭐 시키겠어? 어, 뭐 먹지? 네가 먹고 싶은 거 시켜. 스테이크, 파스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다가 잘 들리나요 형님들? 근데 이런 거 메뉴는 은다라리 아버지가 고르셔야 돼요. 아 내가 골라야 된다. 돼지고기 골라야 잘 맛있잖아요. 사장님 주문 좀 할게요. 주문 좀 하겠습니다. 아 덥다 맞지? 그니까요. 아니 근데 아빠는 계단 삐져도 그 뭐냐 까르보나라 하나랑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 뭐가 제일 잘 나가나요? 저희 삼겹이 메인이에요. 아 그거 하나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밥은 있나요? 볶음밥 종류? 아 리조또 먹을래? 볶음밥 먹을래? 볶음밥. 볶음밥? 어떤 볶음밥? 김치 대패 볶음밥 하나랑요. 네. 네. 그 다음에 음료수는 너 뭐 먹을래? 콜라요. 코카콜라 하나랑요. 그 다음에 생과일 주스는 먹어도 되잖아 맞지? 이건 먹어도 돼. 네. 아 저 생과일 아니면 못 먹는데? 생과일 되는 거 토마토 하나 있는데. 아, 토마토? 어 토마토 주세요. 토마토 주세요. 네. 토마토 주세요. 네, 오케이. 토마토 주시고. 생과일이라. 네. 아 그렇게 주세요. 네. 그 죄송한데 제가. 시계가 울려서
배꼽 시계가 울려서 좀 빠르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배꼽 시계 더 울리면 삐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그 뭐냐 빛 괜찮아요? 이거 커튼 쳐드릴까요? 이거 커튼 쳐봐봐. 오 이거다. 아 괜찮아요? 괜찮대? 됐어? 아 됐어 괜찮아 안 해도 되는데. 아, 근데 너무 덥다, 맞지? 너무 더워요. 아, 너무 덥다. 이제 겨울 다 돼간다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나 봐. 아니, 우리만 더운 건가? 아, 우리만 근데, 더운 것 같아. 아빠는 왜 더워요? 몰라, 나 항상 더워. 왜 그렇지? 네가 107kg 돼보면 알아. 항상 더워. 그러니까 몰라. 107kg? 응. 나의 2.5배인데? 너 몇 kg인데? 40kg요. 와, 야, 그건 네가 너무 마른 거야. 내가 뚱뚱한 게 아니라. 그긴 해. 어, 너가 너무 말랐어. 야, 근데 요즘 막 이렇게 링링 하고 다니네. 아, 저 원래 밖에 나갈 때 이런 거 하고. 오, 이야, 귀 뚫은 거야? 응. 오, 좋네. 오, 그런 걸로 포인트를 주는 거야? 네. 오. 요즘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어? 어, 아,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막 봤는데 막 옷 자랑하시고 오늘 막 편집 시작하면서 막 명품 이런 거 막 아, 근데 명품 신나요. 나 없어. 없어요? 어. 근데 난 이런 마인드야. 좀 약간 신발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거 10개 사는 것보다 야무진 거 하나 사는 게 낫다는 마인드야. 그 야무진 거? 어. 왜냐면 내가 맥힌 신으면서 느꼈어. 어. 그건 맞지. 어, 그러니까. 아니, 그. 뭐지? 옷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명품 사는 건 사치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신발은 괜찮은 것 같아. 명품 사도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맞아 맞아. 아 근데 우리 이거 너무 예쁘다.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거 평생 끼고 다닐게. 내가 만약에 다른 여자친구가 네. 사귀더라도 이거는 끼고 다닐게. 진짜요? 어. 만약에 여자친구가 오빠 이거 빼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안 된다 할게. 헤어진다 그러면? 아이 아, 그런 애랑 이해 그리죠. 아 그런 애랑 만나면 안 되지. 아, 근데 아버지 저는 남자친구가 빼라고 하면 뺄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애. 아 쟤 맞춰야죠. 와 근데 걱정 마세요. 안 왜? 생겨요. 아니 네 정도면 생길만 하지. 니도 좀 아이 무슨 소리세요. 아니 연애하고 그래. 아이 좀 글렀어요. 뭘 글러. 아니 너 지금 연애 안 한 지 얼마나 됐어?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3년? 3년이면 23살 때 그래도 사귀긴 했네. 저 모쏠 아닙니다. 다들 자꾸 저 모쏠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저 모쏠 아니에요. 그 저기 그 아니 스네이크, 아니 스네이크도 했는지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좀 약간 너는 너무 순수해 보여서 아, 저 알 거 다 아는 어른이에요. 아, 어른이구나. 네, 어른입니다. 저 성인이에요. 다 알 거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 아 그래서 스네이크 했냐고. 그럼 아버지는 해본 적 있어? 나는 스네이크 엄청 많이 했지. 나 엄청 많이 했지. 난 28이잖아. 아니, 너 했냐고. 아, 저는, 나 해봤죠. 아, 진짜. 저 모쏠 아니라니까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아, 별거 아니야? 아, 어떡한다. 또 물어봐도 돼. 또 딸이 또 잘 네. 건전하게 노는지 아니면 좀 약간 문란하게 노는지 궁금해서. 저 건전하게 놀죠. 아, 그렇지. 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지. 아, 형님들 근데 오늘 ASL까지 두 단이랑 같이 중계할 건데 팬가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우리 둘째 딸 갈리는 소리 나. 아니, 아이고. 맞아요. 어. 19일날 보기 전에 갈리게 생겼네. 여러분들, AS에 7시에 영호 오늘 경기하거든요. 현재랑 8강. 어, 그 같이 중계하니까 여러분들 팬갈 좀 많이 좀 해주세요. 하나씩 팬갈 좀.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팬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즐겨찾기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갈 좀. 누구 응원하세요? 나? 나 영호. 근데 현재도 응원해. 현재 우리 길드라서. 길드? 무? 아, 무도 빨리 그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데 여자애들 좀 받아야 되는데. 아, 여자애들 클랜 받는 거 하면 좀 재밌겠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아, 너는 바로 무길도 올 거야? 아, 저는 갈 수 있으면 가죠. 아, 진짜로? 근데 막 그런 거 막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실력 순으로 막 뽑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 뭐냐, 이게 존나 웃긴 게 스타는 여자는 무조건 가입이야. 인증샷 보내면. 아, 근데 이거 진짜 인증샷이에요. 맞아. 어? 진짜로? 어, 진짜 웨스트 때도 그랬어. 인증샷 여자면은 뭐야? 웨스트 이제 예전에 이제 웨스트 서버라고 있었어. 그때 이제 저기 그 뭐냐 길드 엄청 많았어. 네. 길드가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그때 이제 제일 유명한 길드 네 개라고 하면은 일단은 바이 길드라고 있었어. 바이. 그 바이 플래시가 그거예요? 어, 플래시. 그래서 그 아~ 바이 플래시가 바이가 아~ 길드야. 그래서 바이 플래시구나. 그래. 그리고 감사합니다. 빨대를 두 개 시키셨네요. 저희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먹을게요 그냥. 네. 나 이렇게 먹을게. 주다나. 제가 갖다 버렸어요. 아. 원주스 특할 때네. 아, 야무치다. 좋네. 아니 근데 바이 길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GM 길드. GM에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윤용태 형. 네. 그다음에 병구님. 송명구님. 그다음에 또 누구 있었지? GM? 김봉준. 전혀 안 어울리는데. 길드 기준이 뭐예요?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드 길드라고 있었어. 거기 이제 김태경. 연보성.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더라? 뭐, 여튼, 그런 느낌. 바이, GM, 쉴드. 그 다음에 화이트. 아. 화이트는 이제 도재우. 베스트 화이트. 화이트. 아, 맞아. 재우님 아이 뒤에 화이트 붙어 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 거야. 이제 그 뭐냐 지금 이제 길드 뭐 막 이렇게 많이 없지만 네. 예전에는 이제 네옥스라고 있었어. 네옥스? 네옥스에 이제 철구 형 있었고 영호 있었고 그다음 바이라면서요?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되고 나서 이제 바이 길드가 없어졌으니까 태경이 형 있고 그다음에 김정우 형 있고 고성이 형 있고 드림팀이지. 병구님도 있었고. 근데 무기드가 이겼어. 그것도 세 번이다. 이건 팩트. 아, 일장이 형도 있었다. 맞다. 뭘로 이겼는데요? 먹는 걸로? 뭐 먹는 걸로요? 장난치냐. 우리가 7판 4선으로 해가지고 팀 배틀 해가지고 싹 다 이겼는데 한 번도 진 적 없는데. 먹는 걸로 이겼어. 아니 네 멤버를 안 알려줬으니까 봉준호파만 있는 줄 알았죠. 우리 근데 제동님이 있어 우리. 그래요? 뭔가 되게 의외인데? 맞지. 제동님이 어떻게 소개했대? 아 감사합니다. 오 이거 좀 야무치겠는데? 오 이 파스타가 왜 이렇게 크냐? 야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앞 접시 좀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비빌까? 비 먹으시면. 먹어. 아니, 이거 먹어. 이거.
와, 우리 오사님께서 파워하게 고맙습니다. 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척. 아, 파워게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까르보나라 파스타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엄청 좋아해요. 네. 이것도 맛있다. 맛있어? 응. 그러면 이제 클랩 만들면은 저도 사진 보내면은 바로 해주는 거예요? 어. 인증샷 보내면. 몇 단인 거야? 인증되면. 사진 심사는 없어요? 사진 심사? 응, 없어. 우와, 이거 뭐야? 뭐야, 스테이크인가? 우와, 이거 뭐야? 똑같아. 우와, 우와, 이거 비주얼 개쩐다.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우와, 이거 진짜 비주얼 쩌네.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한다? 친동생 아닙니다. 아, 요즘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봉준 오빠 닮았다고 막. 아, 기분 나빠 그래서? 어? 아, 맞다. 야, 우리 바보였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아, 맞네. 어. 오! 오! 좋은데! 오, 이렇게 하면 된다. 맞네. 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양치인데? 편하다. 아니, 너 나 닮은 거 싫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어때요? 아, 그렇게 말하니까 뭐 할 말이 없네. 그래도 좋다는 거죠. 아, 그쵸. 그럼요. 니 열봉? 나 봉준이야. 근데 기분 나쁘라고 맨날 나한테 사람들이 니얼봉 니얼봉 하는데 나 진짜 봉준이야 얼굴. 뭐 어쩌라고. 나 진짜 얼굴 봉준이야. 알았어, 진정하고 빨리 먹어요. 빨리 진정하고 먹어. 빨리 진정하고 먹어. 순간 울컥한 것 같았는데. 야, 이거 내가 썰어줄게. 야, 이거 그냥 바로 하는 거네. 어, 썰려져 있네. 어, 사람 많아지네. 진짜 맛있다. 우리 동네에도 있으면 좋겠다. 잘라줄게. 오. 잡아드릴까요? 아니야, 야, 볼까? 야, 식상식상이 터졌는데 저걸 안 봐? 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누가 쏘셨어? 아, 중계방이라서 안 보였다. 아이고, 식상식상이 고맙습니다. 누가? 초파님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한국과. 자, 이거. 삼겹살이에요? 이거 그 뭐냐. 이거 먹어라. 뭐지 이거? 야채 안 먹나니? 이거 뭔데요? 몇 개 생겼어? 몇 개 생긴 게 이거 얼마 맛있는데 이거? 야채를 먹어야지. 야채 잘 드세요? 응. 한번 보세요. 일부러 들어드렸지? 아니야, 일부러 안 해.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응. 나 방금 스네이크인 줄 알았어. 와. 이게 매운 거 아니에요? 와, 또 식사식사해? 와, 캐롤언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캐롤언니 펀치. 와, 근데 여러분들 아이디도 순수하신 분들이 많네. 그러니까 귀엽죠? 여러분 아이디가 캐롤언니 펀치야? 캐롤언니 펀치, 초파. 이런 분도 많아요. 귀엽죠? 왜, 또 뭐야, 또 왜.
아이고 우리 띠야 언니. 괜찮아 괜찮아. 나도 이거.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띠야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죄송한데 시원한 물 좀 주세요. 얼음물. 예.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지게 맛있어 하시네. 야 이거 아스피라구탄가 이거 맞나 이거? 어 그거 맛있어 아스피. 아 그거 맛있지. 괜찮아 그거. 이거 삼겹살이랑 같이 먹는 거야. 일로 와봐. 봐봐. 맵구만. 안 매워 멍청아. 뭐가 매워? 이게 뭐가 매워? 자 이거 해봐. 매콤하구만. 봐봐. 봐봐. 나와봐. 이거를 이렇게 잘라. 나와봐. 나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어. 나 수가 뺏어 먹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 오케이. 어, 나 약간 선입견 있나? 왜 이렇게 뺏어 먹을 것 같지? 먹어봐. 아, 하나도 안 매운데? 아니, 같이 먹어야지. 아우, 같이 먹어야지. 같이. 아, 쑤셔. 응, 그치. 같이 먹어, 같이. 물은 없어. 물, 갑자기. 맞지? 같이 먹으니까 맛있지? 맛있네. 그래. 역시 음자라. 먹을 줄 아는 돼지구만. 아, 야, 맛있다. 음식은, 야채는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렇게 구워진 거는 먹으면 맛있어. 생으로 좀 먹는 거는 좀 못 먹는 사람들 많은데 어, 이렇게 구워진 거 먹으면 맛있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야채 많이 안 먹는 이미지로 잡혀있는데 나 야채 많이 먹어. 진짜 안 먹었어도 생겼는데? 응. 근데 야채 많이 먹어. 그냥 가리는 게 없으시구나. 다 잘 먹는구나. 참돼지구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스필리쿠에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지고. 아스필리쿠에타? 아스필리쿠에타. 아니 너는 볶음밥이 맛있어? 다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볶음밥 안 먹었어. 아이고 250일에 고맙습니다. 다니다. 다니다니 주다니게 주다니게 앙 앙 아 고맙습니다. 이거랑 딱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스펠리랑 이렇게 딱 먹으라고. 아스펠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잊으러 가지마. 나는 이거 딱 이렇게 딱 썰릴 때가 기분이 좋은 거 같아. 너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 한 번. 어디? 미국. 오, 뭐야. 야, 한 번인데 진짜 대박인 데 같네. 근데 그걸 여행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러. 와. 인정. 와. 여러분들, 우리 또 딸이 진짜 또 반전 매력인 게 경희대 공대생이에요. 네. 왜 반전이에요? 한 번도 무공상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박이야. 그래서 약간 여행보다는 맨날 그 거기에 학교 가서 프로젝트 하느라고. 와, 아 프로젝트 하고 진짜 아메리카노 갔어? 와, 어디 갔는데? 알래스카.
알래스카? 알래스카 김상덕? 그거 아니냐? 그거? 맞지? 맞아요. 아, 거기 갔구나. 어, 그 추운데 아닌가? 응, 그래서 거기서 갯썰매도 타고 그랬어요. 아, 진짜로? 와. 어린 궁전 같은 데도 가고. 아, 여행을 근데 많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도 이제 보성이 형이 맨날 말해줄 때 여행 자주 가면 좋다, 여행 자주 가면 좋다 막 말해줬었거든. 개소리 안에 이렇게 한 길로도 한 길 흘렸었는데 여행 가면 진짜 좋은 것 같아. 어디 어디 가봤는데요? 나는 동남아시아밖에 안 가봤어요. 동남아시아? 응. 일본도 안 가봤어요? 아, 일본은 가봤지. 일본은 근데 난 그렇게 막 좋다 이렇게 느낌 못 받았어. 왜요? 방송적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그니까 거리가 엄청 깨끗하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아 행복하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 아 맞다 행복할 수가 없다. 그때 흉가 갔구나 방송 때문에. 일본에 아. 가서 흉가를 갔어요? 어. 아 맞네 맞네. 행복할 수가 없대. 행복할 수가 없었어 그러고 보니까. 흉가 가려고 그때 차 4시간 탔거든? 근데 뿅이가 운전했단 말이야. 방송하러 갔네. 여행이 아니라. 응, 방송. 아, 우리 마루 어서와라. 우리 마루 좀 잘 챙겨주라. 마루야, 너 왜 여기 있니? 마루야. 어제 그 뭐야? 그 윤종 오빠랑 마루랑 뭐 하던데? 뭐? 윤종 오빠가 마루 찾아가던데? 아, 진짜? 그래서 사이가 좋구나 했죠. 어, 19일날 가자. 19일날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진짜로. 소풍 갔다 오자. 전 그때 바쁠 예정이에요. 아니, 근데 재규 오빠가 저 파괴시킨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루는 괜찮은데, 재규 오빠 무서워요. 아니, 파괴시킬 게 뭐가 있어. 파괴시킬 게 뭐가 있어. 파괴시킬 거 없어. 이제 윤종이는 파괴시킨다는 거는 이제 저기 그 뭐냐 이제 좀 약간 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다거나 그런 역행들을 파괴시킨다는 거지. 너무 그런 거 없잖아. 이미 파괴선언 했는데? 맞아? 응. 아유, 윤종이 안 그래. 윤종이 얼마나 착한데. 진짜요? 응. 안 무서워해도 돼요? 그래. 근데 이제 뭐 너가 뭐 갑자기 밥을 네 명에서 같이 먹었는데 뭐 네. 계산 안 하고 막 그냥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난 그때는 이제는 난 모르겠어 그때는. 평등적으로. 아니 네 아이디를 로그인해 왜 중계방에 있어? 그니까 안 돼. 바보냐? 아, 근데 여러분들 7시에 하는데 시간 딱 맞으려나? 먹고 가는 길에 딱 줄에 들리면 될 것 같은데, 형들. 맞지? 딱 시간 맞을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우리 집까지? 20분도 안 걸리지 않나?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쇼핑하게요? 아, 퇴근 시간이라서 막힌 시간이구나. 빨리 먹고 가야겠다. 아, 여러분들 AS에 선점해야 돼서 그것도 맞죠. 근데 오늘은 해설 둘이서 하는 거예요? 어, 너랑 나랑. 왜? 제가
아, 너 그냥 보이는 대로 씹으려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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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대로 씹으려. 괜찮아. 아, 여러분들 전문성 제로라뇨. 여러분들 애니멀의 시선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있다 옆에서 딱 전문적인 시선 딱 하면 되죠. 여러분들의 시선? 비슷하긴 하지. 여러분들이 집단이랑 똑같은 시선이잖아요. 네가 어 이거는 물어봐. 이건 누가 요리한 건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딱 해줄게. 오케이. 절정. 그리고 편파 해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편파 해설하면 안 돼. 아 대란 유저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그런 얘기가 많잖아. 뭐요? 새사기다. 아 그러니까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는 거 아닌데 회사기다 막 그런 얘기가 많잖아.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 왜? 그런 사람들은 진짜 포크에 찍혀봐야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아 맞아?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 프로토스는 못했을 때 다 이길 수 있지만 고수 대 고수 싸움을 해서 했을 때는 프로토스가 제일 약하다. 난 그 소리 들었는데. 뭐? 테라는 영호 오빠만 사귀지 종족이 사귄 건 아니다. 어.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렇다던데. 프로토스도 김태경이 사귄 거지 프로토스가 사귀가 아니야. 아니? 뭐, 어, 태경이 네가 태경이야. 미제. 그분도 잘하지만 프로포커도 한 사기 합니다. 어? 제 동족 중에 제일 세요. 너 뒤졌다. 너 윤정이 한테 뒤졌다. 뎀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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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보고. 와, 넌 진짜 뒤져, 넌. 저 19일날 바쁩니다. 아, 또 28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포토스를. 어처구니 없다. 아, 저 푸염 있어요,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내가 종교, 그, 테란으로 골라가지고 프로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더 잘했을 텐데. 아쉽다. 아니야? 아, 진짜로. 나 원래 주종이 테란이었어. 나 원래 주종이 테란이었는데 바꾼 거거든. 왜 바꿨어요? 가난해가지고. 호상이라서. 좋아서. 아니 테란데 저그하는데 그때 당시에 맵이 노스텔지아라는 맵이 있었어. 거기에 이제 럴커를 박아두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아 진짜야.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근데 이제 모니터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다 CRT 모니터잖아. 네. 근데 이게 CRT 모니터도 이게 좀 약간 밝기를 제일 밝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럴커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토스로 바꿨잖아 진짜. 진짜요.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였어. 진짜. 아, 스톤으로 지질라고 안 보여서? 어. 아. 진짜 안 보여. 노스텔지아 그 다리에 해도 진짜 안 보여. 토스는 그럼 보여? 스톤이라는 사기윤리 때문에 프로토스를 하신 거네요? 아, 뭐 사기는. 오케이,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테란 때 아마추어 때 테란 때 승률이 괜찮았어. 근데 프로는 프로토스로 갔잖아요. 야 근데 내가 만약에 테란으로 했으면은 나 프로게이머 진짜 빨리 됐어. 내가 처음 프로 내가 근데 재능이 없긴 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처음 이제 준 프로게이머 따려면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같이 했던 동기가 제동님이야. 제동님인데 제동님이랑 같이 이렇게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나는 정확히 40번 떨어졌었어. 40번? 어. 그럼 맨날 그걸 선발하는 거예요? 어. 달마다.
한 번씩. 달마다 하는 40번이라고요? 응, 40번 떨어졌어. 와, 40분은 처음 들어본다. 와. 아니, 아니, 이제 방금 들었죠, 이제. 어, 이제 그래. 와, 40번 떨어졌어, 진짜. 와. 3년 더 걸렸어. 4년인가? 이런 거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막, 부산에서 맨날 열리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는 맨날 열리는데, 서울을 가야 되잖아. KTX비? 그땐 KTX 못 타서 돈이 없어가지고. 무궁화? 무궁화 5시간 걸리는 거. 그것도 일석으로. 미쳤다. 앉아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와. 아, 무궁화 진짜 장난 아닌데, 와. 와,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네. 오졌지. 아, 배불러. 배불러 먹으면 안 돼. 어, 맞다. 저분 채팅이 맞아. 뭐야? 5시간 동안 차 타고 올라가는데 10분 만에 떨어진 줄. 웃어? 너무, 너무 슬퍼서, 슬퍼서. 어떡해. 진짜 힘들었겠다. 그럼 그냥 서울에서 살지? 아, 패드립 아니야? 아, 왜 패드립이에요? 아니, 부모님이 부산에 사는데 어떻게. 아니, 잠깐, 그거 하는 동안 서울에서 살면서 맨날 그거 하면 되잖아요. 아니, 학교가 부산인데 어떻게 서울을 가? 아, 학교 다니면서. 아. 아. 그래가지고, 아마추어 숙소라는 데가 있어.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은 사람,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이제 있는 숙소가 있어. 달에 40만원씩 내가. 기숙사 맨키로. 어, 맞지. 근데 거기가 이제 천안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천안에서 이제 해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도, 그래도 다 떨어지는 거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구만. 근데 중요한 게 그때 대박이었던 그게 있었어. 내가 방송통신고등학교라 가지고 일요일 날만 학교 가야 돼. 왜요? 그런 그게 있어. 그러니까 졸업장만 따는 데인데 알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어. 아, 주단이 관심 없다고요? 아, 무슨 소리세요?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는데 방통권은 왜 일요일만 갈까? 왜지? 그래서 거기 천원에서 아, 됐어. 궁금한데. 아,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빨리 알려주세요. 아, 됐어. 아닌데 엄청 궁금한데. 지금 귀도 솔깃 똑같은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 네. 그래가지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나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네. 아, 차에서 얘기해줄게. 아, 오케이. 아, 귀 막은 거 아니에요. 삐진 거 아니죠? 아이! 아니죠? 응. 이거 좀 넣어줄래? 가자. 아우, 형님들 잘 먹었습니다.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알아서 눌러라.